이런 경우는 좀 아니지 않냐? 괜찮겠지? 그냥 계좌 달라고 하자, 계좌. 계좌에 쟤네들. 문상 있으면 문상으로 드리는디? 4개? 넥스키시?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탄산수, 이거 다 마셔보고 탄산수도 한번 마셔봐야지. 뽕, 뽑았습니다. 이거 물 한 병에 몇천 원 할걸요? 더 하냐? 10,000원 하냐? 이거? 병도 비싼 거 같다. 야, 이거. 잠 우리가 이 병 마신 다음에 이 병 가지고 우리 물병 쓰면 안 되냐,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아, 괜찮은 거 있죠, 솔직히. 간지나. 어, 진짜 간지나. 운동할 때 여기 물 채워서 가져가. 어, 자. 아, 존남티 나죠? 괜히 막 목도 안 마른데, 물 한 잔 먹고 이거. 일단 한번 마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편하게 막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저를 뭘로 어떤 걸로 기억하세요? 우리 가족부분은. 그 제가 게임은 안 하는데. 네. 친구를 할 때. 아, 친구가 롤을 할 때. 네. 아, 제가 뭐 때려 부시고 이런 거 보셨죠? 아, 네. 자세한 건. 자세한 건 모르시고. 네. 아, 저 이름만 좀 아시는. 네. 네. 아,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뭐죠, 근데 선생님? 네, 저희 식전 메뉴로 준비해드린 음식은 트러플 블루치즈 푸딩이고요. 다시 한번. 트러플 블루치즈 푸딩. 네, 블루치즈 푸딩에 트러플 오일과 망고 소스를 같이 곁들여 드렸습니다. 와, 근데 우리 가족분은 근데 그런가 봐요. 되게 이쪽으로 되게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인가 봐요. 어, 엄청 잘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 푸딩이죠? 그러니까 간식 같은 거죠? 푸딩인데 아미시부시라고 한입거리로 식전에 시작하기 전에 드시는 음식입니다. 오, 저 여러분들 푸딩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네요. 네. 푸딩이랍니다. 고급 요리인데요. 어? 야! 잠깐만. 미묘해. 이름 까먹었거든요, 여러분. 다시 보기로 보세요. 뭐라고 했지? 기억나냐? 트리플 무슨 푸딩 근데 맛이 뭔가 야 뭐냐? 쓴맛, 신맛, 단맛 다 있어. 먹어봐. 살짝 한번 찍어서 먹어봐. 아 진짜 맛이 독특해요. 아니 이게 어? 뭐야 진짜야. 아니 이게 신맛, 단맛, 쓴맛 다 있어. 어. 좀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이게 뭐 입안에서 퍽 퍼지는 느낌? 어. 진짜다. 이거 진짜 오리지널이다. 아 트러플 버섯이 들어가. 트러플 버섯 송로버섯. 와. 와 이런 요거. 야, 근데 처음에는 진짜 딱 첫입에는 진짜 극혐. 두 번째는 약간 컹스. 세 번째는 진짜다. 와우. 어, 이런 건 처음이야. 처음에는 극혐, 두 번째는 컹스, 세 번째는 진짜다. 와. 고급진 맛이다, 이? 상당히. 냄새가 컹스하다, 근데. 1인분에 40만, 50만원 클래스다 보니까. 방송국에 여러분들 진짜 대리로 여러분 대리 만족하고 싶은 그런 음식 있죠. 저의 먹쇼는 절대로 많이 먹기 위해서 어거지로 먹는다거나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산대진미가 나는데 맛이 없다. 저 샷건 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진짜 남들 미식가예요. 충청의 아들, 군산의 아들. 어? 또 그런데 제 미식가인데 진짜 40만원치 값어치 못한다. 샷건 치겠습니다. 디아블로 잠부로 그냥 대리석 이거 부셔버리겠습니다. 진짜. 끄떡도 안 해. 아 근데 이 요플레인가요? 요플레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우리식으로 요플레라고 합시다. 한번 진짜 대리로 한번 먹여드리고 싶어. 이게 먹으면은 놀래 맛이 안 그래? 그 인정? 좀 신기해. 신기해. 입안에서 트러플 푸딩은 내가 한마디로 정해주자면은 이거는 인생이다. 단맛, 쓴맛. 불고기 있나?
굴곡이 있고 진짜 더군다나 아 진짜 슬픔 이거 좀 오마치 파운드로 넘어갔다 이거 죄송한데 거의 희적 표현 지내버렸네요. 이거는 인생이다. 아 근데 오이 씁쓸한 맛이 마지막에 좀 남아요. 단맛이랑 진짜 독특한데? 일단은 여기 물 야 물병을 더 아 잠깐 이거야 잠깐 내가 갖다 오시죠 오시죠. 이게 버섯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트러플? 아 버섯 베이스는 아니고요. 네. 아, 버섯의 그 오이 버섯을 첫 그래서 많은 오일을 네. 향을 좀 담아주셨습니다. 오, 맛 독특하네요. 잘 먹어봤습니다. 네. 예. 아 되게 친절하셔가지고 또 가서 그 분이세요. 물 줘가지고. 야 물병만 여러분들 이게 물병 이거 되게 스파 이거 스타에서 파는 거 맞죠 이 물병. 작은 것만 3천만 원 알고 있는데 이거 만 원짜리 병인데 물병만 두 병에 내가 보기 2만 원이야. 내가 보기에는 야 물 다 마시고 가자. 나 뭐야 이건 아쿠아 파나 토스카나 이탈리아 이것도 이탈리아 거네요. 물병 클라스 보소. 아 이거 천 원이에요? 아 나 존나 비싼 줄 알았네. 건배하자, 건배하자. 먼저 비싼 물이니까 건배하자 해야 될 것 같아. Cheers. 아 좋습니다. 아, 어 기대가 됩니다. 아 버프 한 걸 이거 참 좋네. 오 음식 독특해요.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거 옆에다 까는 건가 원래? 아니요. 전 여기다 옆에다 네. 주셔도 돼요. 오우. 예. 아, 빵 같습니다, 여러분들. 캐비아 플레이트 준비해드렸고요. 캐비아는 그 위로만 올려주세요. 이게 캐비어 이 세트? 네. 먹방 세팅인가요, 이게? 네. 아. 캐비어랍니다 여러분. 이번 드디어 나옵니다. 캐비어 상어 아린인가 있죠 그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통조림 같은 거에 들어있는 이거 원래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네 저희가 캐비어를 오픈을 해줘야 돼서 네 오픈 받은 후에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오 설명 감사합니다. 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대요. 아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따주실 때 그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 화면 좀 나오셔도 괜찮죠? 네. 네. 뭐 유튜브도 올라가고 뭐 지금 방송으로도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고 방송으로도 이제 방영해서 네. 되게 많은 분들 보고 계세요 지금도. 네. 네. 조남이 혹시? 아 루이! 와 루이 씨! 와 이렇게 따는 거구나. 네. 여러분들 창렬이라 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색깔이 와우! 원래 색깔이 고무티티 합니까 원래? 네 저희가 등급 따라 색깔이 다른데 네. 저희는 먼저 캐비어는 일개에서 한 5세트라 등급의 로열베르션 캐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뭔지 보지 마. 오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이 드시고 극찬을 했던 캐비어로 유명한 캐비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극찬을 한 캐비어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예 얼굴 좀 나오셔도 괜찮죠? 네. 캐비어 시트인 글리니와 함께 네. 기호에 맞으신 부재료를 올려 캐비어와 한 스푼 같이 올려드시면 됩니다. 아. 재료는 계란 흰자 우동자, 적양파, 영양부추, 사워크림으로 준비해드렸고요. 무슨 크림이요? 샤워크림. 샤워크림? 네. 네? 사워크림, 사워크림. 사워크림? 네. 캐비어 스푼으로는 네. 자기 스푼을 준비해드렸는데 네. 캐비어가 금속 제품에 닿으면 산화작용을 하여 좀 더 짜거나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조개로 만든 자기 스푼 준비해드렸어요. 조개로 만든 거예요? 스푼 이거요? 네. 헐! 조개 스푼? 팬케이크의 기호에 맞게 올리셔서 캐비어 한 스푼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와. 야 지금 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의 캐비어. 그 다음 또 뭐였지? 송로버섯인가? 그 다음이? 캐비어? 송로버섯? 푸아그라. 푸아그라. 그 다음에 여기 최고급 태평양 여러분들 거의 랍스타. 그 원피스로 따지면 거의 신세카이에 있는 랍스타. 진짜. 양고기. 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비어인데요. 와,
고품격 미식도시 고급진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식당 찾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제가 평점을 내릴 거예요. 저 살짝 하나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캐비어 아리?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뭐가 냐 이게 비슷한 게 뭐 있나? 깨? 맞다. 들깨? 뭐야? 나 탁 터지는 맛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입에 들어갔는데 어디 갔냐? 뭐야? 입에서 사라졌어. 잠깐만요. 응? 뭐야? 어디 갔어? 아니에요. 바다의 맛이 있긴 해요. 생선 특유의 맛이 캐비아 이거 근데 민물 그 상황 아니야? 좀 더 먹어보자. 잠깐만요. 일단 뭐 기호에 맞게 빵인데 그 팬케이크 있죠 우리가 집에서 해먹던 거 우리 엄마가 진짜 많이 해줬거든요 간식이라고 이 위에다 꿀 뿌려가지고 설탕물 뿌려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올리고요. 이걸 간식처럼 먹는 건가? 이게 원래 간식처럼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나 이것도 깊숙해서 많이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알? 안 보여줘 보이지 다 지금 알이 되게 많이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수저가 푹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안 들어가 수저가 진짜 조금 들어있어요 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흰자 노른자랑 키위어랑 해서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극찬을 한 그 벨기에산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알만 먹었을 땐 솔직히 약간 극혐이었거든요 두 번째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약간 컴스각이에요. 애매합니다. 한 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계의 황교이, 김부겸이 또 고급 또 여기 이름이 뭐지? 세인트 먼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먹었는데요. 이제는 적양파입니다. 적양파. 저 양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적양파를 올리고 야, 보세요. 이게 봐봐. 이게 난 이게 수저 푹 들어갈 줄 알았어. 컹스. 흔히 말해 창렬입니다. 약간 상당히 창렬이에요. 진짜 매우 창렬이에요. 진짜. 양만 가지고 싸웠으면 저 진짜 건 때렸어요. 진짜. 아 로이 씨 부르고 싶다. 로이 씨. 저기 양파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맨 것도 옆에 다 있는데 좀 이따 안 찍고 한 번에 먹는다고. 저희 브라이 친구 종문입니다. 진짜다까지는 안 돼요. 기다려봐요. 이게 부추라고 해야 되나요? 부추? 자, 입을 좀 헹구고요. 고금. 그 다음에 부추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 날치알처럼 톡톡 터질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입안에도 그냥 없어져요 입에 들어가면서 어? 어디 갔어? 그런 느낌 자 조개 수저예요 수제도 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비어와 부추 정력이 좋다고 하죠 여러분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햄버거 좀 해먹으면 안 되나? 햄버거처럼. 네. 좋은 아이디어다. 너 위아래로 안 먹잖아 원래. 어, 원래 위아래로 안 먹는데 근데 이거 먹었을 것 같아. 햄버거. 로이씨? 잠깐만요. 아 로이씨. 어 바로 들어오죠? 바로 보고 계죠 이거는. 네. 죄송한데 빵 몇 개만 좀 더 얻을 수 있어요? 네. 빵도 준비해드릴게요. 예. 근데 예. 빵 말고도 다시 따로 드시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어? 알려주세요. 보통 캐비어가 많이 좀 짜시다고 하세요. 짜죠? 약간 짜죠? 사워크림이랑 네. 캐비어를 같이 조금 넣고 네. 기호에 맞으신 재료를 사워크림을 같이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비벼요? 네. 비벼? 그럼 또 색다른 맛을 더 느끼실 수 있어요. 오, 그럼 비벼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케이크는 어떻게 준비해줄까요? 괜찮습니다. 네, 팬케이크는 괜찮습니다. 자, 로이 씨가 비비라고 했거든요.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좀 많이 남았어요. 자. 사워크림이랍니다. 자, 부추 넣고요. 적양파 넣어주면서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극도의 황금 비율, 거의 연금술 수준으로 넣어주면서 비비는 건 정말 잘하거든요. 사과크림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요플레 맛이 좀 나긴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게명 다음 메뉴는 뭔가요? 이거 다음에 자 캐비어 다음에 송로버섯 아니면은 그 뭐지 뭐 남았지? 푸아그라. 푸아그라. 푸아그라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거위간 그거랑 그리고 그 송로버섯이랑 그리고 메인 메뉴가 랍스터랑 양고기 스테이크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빵이랑 푸아그라랑 아니요 빵이랑 캐비어랑 음식이랑 이렇게 올려서 먹었을 때는 약간 좀 짜고 아무래도 좀 약간 비린 맛이 살짝 있긴 있었거든요. 살짝은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요건 진짜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혼모노다라고요? 아니, 이건 진짜예요. 잠깐만, 다시 한번. 아니 이게 맛있어. 치킨 30마리라고요? 근데 뭔가 잘 어울려요. 뭔가 이상하게 잘 어울려. 뭔가 이상해. 입안에서 도는 이 맛이 아 이 표현도 하기도 진짜 힘들다. 아 진짜 뭐라고 표현할까. 시적 표현을 하고 싶은데 비린맛 하나도 안 나요. 이 사과크림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짠맛과 그 것이 이게 뭐였지? 짠맛과 그 살짝의 비린맛을 잡아주면서 어 괜찮네. 근데 확실한 건 다음번에는 안 먹겠다는 거. 다음번에 만약에 단독으로만 캐비어를 먹을 기회가 있다면 저는 안 먹겠다는 거. 맛은 있어요. 남았어. 어디? 어 캐비어 남았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게
조개? 조개 스푼으로. 아, 조개 스푼으로 펴라고? 자, 조개 스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어떻게, 여기다 그냥 비비면 되나? 그냥 어떻게 먹지? 잠깐만. 그냥 비벼서? 사과크림 다 먹어버렸는데? 한 입 먹고 이거 입에 털어 넣어 그냥. 아, 그렇게 하자.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이걸 한 입에 터넣고 앳 아이고, 백배 감사합니다. 와. 와, 캐비어 맛있네요. 네. 캐비어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맛으로 포인트를 잡는 건가요? 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루이 씨가 보기에는 캐비어는 어떤 맛이 포인트인가요? 어떤 맛이? 캐비어를 즐겨보면 먹지 못해서.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고급 음식이긴 한잖아요. 네. 고급 음식 초고급 철갑상어 아니죠? 네. 민물이죠. 아, 철갑상어 아니고 민물 맞죠? 네. 민물상어 아니야? 아, 그럼 로이 씨도 드셔보자고 이제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캐비어 같은 경우는 캐비어만 먹으면 조금 약간 제 입맛과는 좀 안 맞았고요. 네. 사워크림? 네, 사워크림이나 그 블리니 캐비어 시트 팬케이크 같은 블리니와 네. 올려서 먹었을 때는 네. 짭조름한 맛과 좀 어울려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밥,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이게 원산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원래 나라에서는 이걸 밥 반찬으로 먹는 겁니까? 아, 밥 반찬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식품이라고 해야 되나 반찬이라고, 네, 반찬이라기보다는 네. 보통 캐비어나 트러플, 3대 준비 같은 코스 메뉴는 네. 조금 조금씩 맛을 보기 위해서 그냥 미식가들 용. 네. 아, 하긴 이거를 뭐 밥에다 비싹싹 비벼먹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네요. 네. 다음 음식 바로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음식이 뭐죠? 저희 인케 랍스터 타워 준비되었습니다. 아, 랍스터 타워! 네. 부탁드릴게요. 와. 샴페인 뒀다 뭐해 보게마. 샴페인이요? 샴페인이 여러분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이쪽은 남기고 아 예예예 예. 이쪽은 이제 몰아서 먹을게요. 제가 마음먹고 먹으면 술 진짜 많이 먹는데 아 어때요? 어? 캐비어 먹으니까 묘해 맛이 일단 랍스터 타오고 그 다음에 송로버섯 이게 포함으로 나오는데 기대가 됩니다. 송로버섯이 뭐예요? 뭐 검정색 버섯이라고 들었어요. 뭐 금버섯이라던디? 금버섯? 나 주문한 니꺼 핸드폰으로 보자. 빼도 다 나와가지고 자 이게 맛을 저도 이제 마음 들어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래도 되게 막 클래식한 노래들만 많이 나오네요. 되게 클래식한 노래들만 많이 나오고 자 입을 한번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미식가들이 보면은 먹고 다음 턴 넘어갈 때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샴페인은 원래 한 잔씩 나오는데요. 되게 고급 샴페인이 나오는데 좀 이따가 싸가도록 하겠습니다. 컵에다가 싸가지고 그 랩에다 덮어서 가져가도록 자만을도 먹어야지. 식당 이름 저도 몰라요. 또 식당 이름 말하면 또 뭐 스푼이네 뭐네 말하고 잘 안 보여라. 저도 몰라요. 세인트만 알아요. 세인트만. 오! 랍스터 타워라고 해서 저는 뭐가 뭐 흔히 말해서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느낌인지 뭐 타워 이제 아시죠?
랍스터 타워라고 해가지고 난 진짜 거짓말 치고 막 높게 해가지고 뭐 될 줄 알았는데 와 소개 한 번만 해주신다면? 네 망고와 아보카도 그리고 익히는 랍스터를 타워 형식으로 만든 코스 메뉴로 소스는 망고 소스와 있고 티폼 소스를 같이 곁들여 드렸고요. 네. 네, 플레이트에 보시면은 투명한 색깔의 알이 있는데 네. 인공 캐비어로 약간의 무화과의 향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인공 캐비어가 또 이게 세 개가? 네, 세 가지 메뉴를 포크로 네. 그 소스와 함께 버무려서 아. 드시면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아, 이 깨 소스예요, 이거? 아, 깨 소스는 아니고 제가 올리브, 말린 올리브를 조금 갈아드린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한 입에 그냥 쏙? 입에 쏙? 그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세 가지 음식을 포크로 버무려서 소스에 그 캐비어와 함께 같이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아, 이해야.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음료 뭐 있나요? 코크라든지? 네, 저희 사이다, 스프라이트, 코카콜라, 그리고 산발레그레노 레몬 준비했습니다. 어? 산발레그레노인가? 그 뭐예요? 그 레몬에이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 잔, 그거 두 잔 부탁드릴게요. 두 잔 좀. 다시 한번 명칭이 산? 산발레그레노 레몬. 산발레그레노 레몬. 오케이. 아, 물병 이름 알려주구나.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산발레그레노 레몬. 오케이. 그냥 나한테 설명해주면 그러니까 저분이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레몬에이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튀긴 것 같아요. 자, 입을 튀긴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야, 후추 갈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올리브 갈은 거랍니다. 랍스터 타워. 그냥 먹고, 한 입에 쏙 먹고 치우자고? 야, 임마, 그럴 수 있냐, 임마. 이거 한 그릇에 얼마인 줄 아냐? 이거 하나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최소 한 5, 6만원은요. 최소 아무리 싸도. 족발 대짜가 두 개여 인마 장난하지 마라 이게 막 만만해 보여 인마 지금 메인 요리여 인마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다 같이 맛을 느끼려면 반반을 이렇게 갈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망고 맛까지 느끼려면 으이! 좋됐다 분기됐다 바꿔줄게 아 괜찮아 일단 최대한 살려서 먹는 방법 이건 괜찮아 당연히 평소에 이제 먹던 가격에 비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창렬창렬 소리 나오겠지만 아니 게살만 좀 먹어볼게요 거의 껌급인데요 이거? 껌이다 껌! 엄청 맛있는데요? 아니 이거 씹었는데 거의 입안에서 도는 그 게 맛이 있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맛살 있지 않습니까? 오양 맛살? 그거에 정확히 125배 정도 돼요. 입안에 도는 개맛이. 진짜. 한번 네가 한번 뜯어서 먹어봐. 정말 저쪽에 살짝 뜨거워가지고. 자, 이제 오양 맛살 125배 정도 입안에 꽃게의 향이 돌아요. 진짜로. 진짜 꽃게가 춤을 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야. 이거 털어 넣어버려 그냥. 한 입에 먹어볼게. 자 이건 아까 그 사과크림인 것 같아요 이거 흰색은 네, 사과크림이고 맨 위에 입은 이거 그냥 이파리 튀긴 거죠? 그냥 튀긴 거 네 저희 같이 허브꽃 같이 식용꽃으로 준비했습니다 식용? 네 깻잎 맛이네 그냥 깻잎 튀김 맛이네 이건 뭐 별거 없네 자 이번에는 이거 먹으면 바로바로 다음 음식 부탁드릴게요 네. 루즈해지지 않게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올리브 발랄 때 이렇게 바르는 거 맞나요? 제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그냥 막 먹으면 방법 없죠 이거? 네 좋습니다 그냥 상 남자처럼 한 입에 털어 넣어버리겠습니다 자 랍스터 랍스터 타워라고 해가지고 저는 진짜 랍스터 나와가지고 진짜 한 마리 이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일주일 동안 햇반 좀 우리 삼았지. 햇반에다가 우리 엄마가 보내준 볶음김치 있잖아. 그거랑 좀 버텨보자 이번 주는. 김도 있잖아 김.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맛이 상당합니다. 나 망고 음료도 절대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비싸다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자 올리브까지 올려서 거기다가 사과크림. 사과크림. 자 사과크림을 발라서 와 고급지네요. 랍스터 타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겠습니다. 장난주라고 요즘 거짓말 좀 몇 통 정도입니다. 끊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이 랍스터 타워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맛 자체는 처음 먹었을 때부터 컹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진짜였고 두 번째 먹자마자 이건 오리지널이다. 개가 개맛살이 진짜 네가 증인이잖아. 아니 개살이 거짓말 안 치고 이 탄력이 와 모르겠어요. 게살이 이게 뭐지? 나 이런 게맛살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요? 게살은? 아 이게 식감이 장난이 없습니다. 아 게살이 내 입안을 치던데? 진짜 게살이 어마어마합니다. 에이 저도 고품격 미식 토크쇼 이번 주에 여기 오는 걸 되게 왜 여기 왔냐면은 입 좀 잠깐만 헹구고 미식가에 미식가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항상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는 입가심. 자 입을 좀 헹군 뒤에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되게 유명한 이제 갈비집도 가봤고 또 어디 갔었지? 보거회 참치에 또 이것저것 많이 갔었거든요. 카레 뭐 카레 인도식 정통 카레 오 수저 썼던 거 또 다시 새로 이렇게 깔아주시는 거야? 네. 포크가? 네. 이야 근데 선생님 이거 젓가락입니까? 네 젓가락 오. 나중에 해산물 모든 나오실 텐데 나오실 때 이용하시면 아 젓가락 끄트머리가 금색으로 도금되어 있어가지고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젓가락인지 아니면 이걸 뭘 찍어 먹는 건지 했어. 아 로이 씨가 상당히 친절하시네요. 로이 씨 로이 씨가 상당히 로이 씨도 가조크예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가조크. 아, 근데 진짜로.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못 나왔기 때문에, 구슬랭가이들.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번 제대로 했는데, 한번 또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삼대진리 한번 먹으러 가보자 해서, 오늘 기반으로 왔습니다. 원래 백화점 올라갈 때도 촬영이 안 되는데, 백화점 여기서 허용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백화점 내에서 촬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촬영을 이제 허락해 주셔서 이제 여기도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이제 잘 찍고 있습니다. 아 걸어 들어왔네요. 오. 아 이건 뭐죠 선생님? 네 저희 성게 버터 소스로 맛을 낸 트러플 반찬국이 준비되었고요. 오 이거 그러니까 그 메인 메뉴 이외에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스키타이징가 많네요. 네, 스키타이저로 많이 준비해드렸고요. 반찬 위로 송로버섯을 슬라이스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아, 예. 스무스하게 바로바로 계속 준비해주세요. 네. 네. 스키타이저가 어마어마합니다. 장갑까지 끼시고 아, 로이 씨가 오늘 고생이 많으세요. 아, 저 송로버섯이랑 저랑 같이 먹는 건가? 헐, 이건 뭐죠? 네. 가는 겁니까? 네, 저희 생트러플을, 프레시한 트러플을 직접 슬라이스로. 헐. 어우, 떨어지면 안 돼. 잠깐만. 잠깐만요. 끝인가요? 또 준비해줄까요? 아, 괜찮습니다. 이제 좀 끝나주시고요. 지금 먹어버립니다.
찍어요. 당황했죠, 로이 씨도? 네, 당황하셨죠, 지금? 그래서 송로버섯과 메추리와 소란이 좋아하셨다고 해서 소란도 지켜드려야 돼요. 아, 이게 송로버섯 메뉴인가요, 이게? 네, 저희 송로버섯은 슬라이스로 막 올려드린 게 트러플 준비해드렸습니다. 오! 검색은 오징어 먹물 튜웨이를 좀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오징어 먹물입니까? 네. 저 감태 아시죠? 감태. 네. 감태인 줄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그 김보다 약간 상이 간장게장이랑 싸먹는 감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태. 우리 어렸을 때 샌비과자 있잖아, 샌비과자. 거기에 살짝살짝 막 주문개처럼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그게 감태거든. 응. 감태인 줄 알았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슬렌 가이드. 자, 지금 7회차가 8회차가 있네요. 자, 송로버섯. 검정색 버섯이고요. 이게 원래 찾을 때 특정 돼지게 찾는다고 했거든요. 돼지게 땅에다 그 돼지 그 버섯을 찾는다고 했는데 일단 버섯의 향이 송이 버섯처럼 이렇게 팍 센 건 아니야. 근데 향을 한번 맡아볼게. 향. 은은하니 괜찮은데? 너 나랑 니 거 들어서 맡아봐봐. 일단 버섯 안이 되게 고대 종이처럼 감자칩. 야 이거 한 덩이에 내가 보기엔 만 원 정도 할 것 같다. 내가 보기엔 집에 하나 썰어준 거야. 자 생강인 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겸이 형 배 찼나요? 저 지금 캐비어도 먹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랍스터 타워 이만한 거지만 먹었고 이것도 먹었는데 이것까지 먹어도 진짜 흙맛이다. 진짜 흙맛? 아 근데 배는 안 찰 것 같아. 집에 가서 치킨 한 마리 시켜야 될 것 같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의 관자와 오징어 먹물을 말려놓은 것과 옆에 있는 이 보들보들한 거 뭐죠? 보들보들한 거 뭐요? 아 이건 뭐 메추리 아래 그 노란 노른자 부분인가? 마늘 아니죠? 이건 그린빈 같은 거야. 그린빈. 와 소리 들으십니까? 누가 보라리래 진짜 알맹이 보고시 보겸형에 그렇게 먹어가신 분들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보면 꼭 메인 메뉴를 늦게까지 남겨서 마지막에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신 분들 있어요. 거예요. 아껴 먹는 애들. 제가 원래 그런 일이에요. 닭도리탕이 있으면 저는 김치랑 시금치부터 먹어버린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에 닭도리를 탕으로 정리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 아직도 그게 몸에 배워가지고요. 네. 자 일단은 송로버섯을 이게 주된 메뉴니까요.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인 송로버섯입니다. 검정색 테두리에. 근데 원래 버섯을 그냥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 되게 좀 거부감이 느껴지거든? 그게 없어. 그건 확실해. 버섯을 생으로 먹으면은 좀 거부감이 좀 느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먹어보자. 아직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징어 먹물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오 이거는 포테토 칩인데 되게 포테토 칩을 하나의 크기에 한 100개 정도 응축해 놓은 느낌이야. 진짜 하나 먹어봐. 이거 뭐 이거 네가 말해줘. 네가 증인 해줘야 돼. 저거 먹어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포카칩도 아니고요. 포테토칩. 맛만 말해줘봐. 이게 포테토칩 작은 거 하나에다가 100개를 움츠해 놓은 그런 맛이야. 말도 안 되는 맛. 짜. 약간 짠데 고소하지 않냐? 어. 아 진짜? 고소한데 짜. 고소한데 짜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거에 아! 진짜 짜. 자, 진짜 나. 움츠해 놓은 그런 맛. 아 리얼.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자인가요? 조개관자? 저한테 조개관자는 이럴 저한테 조개관자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어머니가 된장찌개에 넣은 조개에 붙어있는 관자 있죠? 그거 다 안 되죠. 그거 뜯어먹었다는 시절.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와중에 한 슬픈 게 있어. 그거 뜯어먹을 때는 그거 찔겨가지고 이빨에 끼고 진짜 그거 잘 뜯어지지도 않는데 이거는 그냥 왜 이렇게 부드러운 건지. 자, 이거랑 로봇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전체적인 평가를 언제 주시나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지? 아직 하나? 푸아그라. 푸아그라 남았어요, 여러분. 거의 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 먹고 랍스타 스테이크 먹고 최종평 별점 보든냄지의 여러분들 평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진미에 대한 평점. 아 근데 이게 뭐지 진짜? 로이 씨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거 죄송한데 이거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로이 씨. 이거 뭐죠? 이거 시청자분들이 이거 알고. 매추리알 수란. 아, 매추리알 수란. 네. 아. 트러플과 함께 드시면 너무 풍미가 좋습니다. 아, 풍미가 좋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옆에 들어간 이거 뭐죠, 선생님? 이거 내가 핑크색 테두리에다가 이거. 네, 저기다 식용 가능하신 걸로 준비해드렸고요. 아.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난 이거 육개장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 오뎅 있지 않습니까? 그건 줄 알았습니다. 데코레이션. 자.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비 난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 터집니다. 메추리 알맹 수란이랑 송로버섯이랑 버섯이랑 호흡이 좋네. 관자보다 훨씬 낫네요, 솔직히. 훨씬 낫고. 이 데코레이션 들어가 있는 이거는 뭐야, 이거? 무채인가? 뭐지? 네, 관자보다 이렇게 먹는 게 훨씬, 그러니까 관자의 송로버섯 콤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관자의 그 메추리알 수란 있죠? 그 조합이 훨씬 나아요. 지금까지 나온 송어버섯과 개비어 한 번쯤은 먹어볼만 합니다. 가성비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가성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거위간 푸아그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서 자, 이렇게 딱 하면은 로이씨가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아니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따로 먹었습니다. 정리해 아 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바로 음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경험이고요. 네.
한번 나왔네요. 이게 푸아그라. 이게 푸아그라입니까? 네. 오, 저는 그냥 빨간색으로 약간 좀 생간을 생각했는데, 오! 네, 저희 푸아그라는 일단 과일과 본사 소스로 마술했고요. 푸아그라는 거위가는 팬프라이로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르꼴라와 방토마토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르꼴라? 네. 푸아그라가 좀 느끼한 편이어서, 네. 캐러멜라이징한 파인애플과 함께 곁들여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파인애플? 너무 거창하게 설명하셔가지고. 아, 그릇은 조선 백제 같아요. 되게 고와. 아, 이거 그리고 막 이렇게 수평 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삐뚤빼뚤거려가지고. 그냥 올리브 기름이 들어갔나요? 우와! 확실한 거는 이 방울토마토가 아, 예.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예. 조금 쉽게 되면은 예. 느끼한 게 더 커져가지고 좀 드시고 빨리 먹어라 하실 수도 있어요. 빨리 먹어라. 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거 다음에 음식 뭐 남은 거 있나요? 네, 이거 다음에 이제 입맛을 다시 돋구기 위한 코스로 그라인다 준비했고요. 네. 더 있어요? 네. 더 있어요? 네. 몇 개 더 있어요 음식이? 네, 이제 그라인다와 해산물 모듬 그리고 메인 그리고 식사 요리 딱 네 가지 남았어요. 네 개 남았어요? 그 후에 디저트 준비돼요. 다섯 개나 남았다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어휴.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한 번쯤만 경험해보면 좋을 거라고 같다고 했잖아요. 두세 번 정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아그라. 나는 빨간, 응? 응? 순대 간과 안은 살짝 비슷해요. 순대 간과 안은 살짝 비슷해요. 다시 한번 보여줘봐. 근데 순대 간은 뭐다? 이게 하면 그냥 부서지잖아. 근데 상당히 보드라워. 진짜. 이거 뭐에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보드라워. 상당히 보드럽습니다. 여기다 얼굴 비벼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보드라워. 사실상? 나이프를 대지 않았는데도 나이프를 올려놨는데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풀떼기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야, 이 풀떼기를 어디다 묶어놨습니다. 일로 알로. 좀 뭐 풀떼기를 뭐에 묶어놨습니다. 일단 김보겸식으로 먹어볼게요. 이게 올리고 풀떼기 한 장 뽑아서 그렇지, 뽑아서.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만 집어먹으면 뭐라 했어? 상추랑 같이 먹으라고 했었거든요. 몸에 안 좋다고. 너무 고기 먹으면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항상 풀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다. 세계 송로버섯 그리고 캐비아 그리고 푸아그라까지 나왔는데 확실한 건 느끼하기는 제가 먹었던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느끼합니다. 내가 먹었던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느끼해요. 하지만 맛은 뭐다? 진짜다. 이빨을 사용 안 해도 돼. 혀와 입천장에 살짝 푸시 이런 식으로 누르면 그냥 다 일그러져. 아니 이게 안 씹어도 돼. 이게 혓바닥으로 입천장에 비벼주면은요 그냥 싹 상당히 느끼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온 게 파인애플 구이죠. 이거보다 황도가 나.
이것보다는 황도가 나. 이렇게 할까면 그냥 컵에다 그냥 황도라 따라주지. 아 뭔가 시큼한 맛이 있더니만 이게 뭔가 했더니만 시큼한 맛이 파인애플보다 좀 더 세다 했더니만은 복분자가 있었네요.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는 복분자. 한번 슥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세 개만 나오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메인 요리가 또 있다는데 네 개가 더 나왔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사실 두렵습니다. 이제부터는 과연 어떤 음식이 나올지 뭐 김건주는 뭐 있다고 하고 메인 메뉴 과연 45만원짜리 1인분 45만원짜리 코스 요리 40만원의 코스 요리에는 과연 어떤 게 메인 메뉴일지 잠시 뒤에 개봉박도 왔습니다. 개봉박도란 말은 진짜 오랜만에 쓴다. 그건 진짜 동네 옛날에 그 CGV랑 이런 거 없던 시절에 동네 그 극장에서 그럴 때 쓰던 말인가? 개봉박도 가족오락관? 가족오락관에서 썼나? 개봉박도 자 푸아그라 많이 나왔는데요. 아 진짜 칼 이게 거짓말 그냥 원래 놓기만 하면 쓸립니다. 자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파인 아니다 그냥 순수한 저는 여러분들 진정한 미식가이기 때문에 느끼하더라고 해도 그냥 순수한 고기 맛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원래 진짜 미식가들은 고기 먹을 때도 원래 뭐 안 싸 먹어요. 쌈장도 원래 안 찍어. 아시죠? 소금이야. 소금이에요 소금. 과하게 느끼합니다. 과합니다. 과해요. 느끼한 거 못 드시는 못 먹을지도 몰라요. 나 참기다가 힘들지도 모른다. 아, 확실한 거는 아 뭐 찢어질 것 같지 와. 자 과하게 느끼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풀떼기 두 개를 뽑아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없어서 나온 표정이 아니라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그런데 비주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푸아그라를 먹을 때 사실상 그 느끼함도 맛의 일부란 말이죠. 근데 굳이 이런 걸 싸먹을 필요가 있나? 진짜 푸아그라의 원, 그 재료의 참맛을 느낄 거면은 내가 보면 푸아그라만 살짝 이렇게 데펴서 그냥 복분자 정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런 것도 이제 나중 다음번에 온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싸서 드시지 말아보세요 한번. 느끼한 맛도 어떻게 보면은 푸아그라의 맛의 그 재료의 참맛인데 굳이 이런 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엄청 느끼하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느끼하긴 한데 충분히 누구나 다 드실 만한 그 정도의 느끼함이거든요. 그 거의 네가 먹었던 거의가 지목하느냐고요? 하여튼 오우 형 그냥 치킨 먹을게요. 아유 사실상 이 푸아그라 한 덩이가 치킨 제가 보기엔 지금 한 5-6마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다음 메뉴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먹었습니다. 예. 아, 로이시가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루즈해지지 않게 다음 음식을 세팅해 주시는 센스. 10,000원짜리 몇 장 좀 먹어보자. 아 로이시가 방풀 중인 게 아니라 거울로 미러를 보고 계세요. TV 아니라. 네? 여기서 먹튀하냐고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여러분들 소크필도 못 도망가요. 네. 뭐 여기서 지금 뭐 이거 먹고 튀어라 2인분에 뭐 지금 80만원이지 않냐 튀어라 하시는데 소크필도 못 튀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아니 여기 경비가 여러분들 일찍까지 뜨고 가려면 여기는 여러분들 롯데백화점이에요.
걸리면은 브리즌 브레이크 녹화가 안 나옵니다. 다쳤어요 전 이미. 아 근데 푸아그라는 맛이 진짜 확실하네요. 느끼하면서도 뭔가 고소한 맛이 고소함도 최상의 단계이고 느끼함도 최상이에요. 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어 이거 주말도 디저트 입맛을 돋구기 위한? 네. 와. 자 핑크색입니다. 또 로이 씨가 또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오! 스푼이 네, 이번 메뉴는 레드자몽과 탄산수 그리고 꿀을 이용해서 만든 홈메이드 그라니타입니다. 그라니타는 이탈리아어로 얼음과자라는 뜻이에요. 얼음과자? 네. 이제 다음 해산물 요리가 나오실 텐데 그 전에 드셨던 맛을 다시 돋구기 위한 코스 요리입니다. 아! 자몽과 꿀과 얼음. 이탈리아어로 얼음 과자. 아이스 캐키즈.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레몬인데 위에 이게 있네요. 레몬. 비주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고급진 디저트. 오, 향도소? 향이? 팥빙수랑 비교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팥빙수는 양이 좀 많고 하잖아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과자? 맛이 상당히 고급진데요? 과일 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뭐 색소 넣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의 내가 보기에는 자몽과 물과 거의 1:1 비율로 믹스를 해가지고 얼려놓은 걸 갈아놓은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입니다. 입안에 지금 자몽 진짜 저의 이빨에 모든 이빨에 지금 자몽이라고 다 새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맛 표현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아니 일반 아이스크림이랑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와 거의 뭐 진심 맛있다고 하네. 당연하죠. 저한테 최고의 아이스크림은 누가 보니까요. 근데 먹었을 때 뭔가 일반 아이스크림 먹었으면 좀 살찌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동호야 방송 보고 이제 집에 요구르트 좀 다 얼려놔라. 새벽에 이렇게 먹자.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다음 과연 해산물 요리가 뭘지 궁금합니다. 5만원짜리 요구르트라고요 이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얼음과자. 아 이빨 시려워서 아, 풀떼기에 여기 같이 들어가면 풀떼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씹으면 안되겠다. 너무 쓰다. 너무 써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풀 하나 있던 거 위에 꽃처럼 피어있던 거 풀 하나 씹어봤는데 어우 이걸 씹으면 큰일 나겠네. 너무 쓰다. 어렸을 때 엄마가 그
감기약도 마이싱으로 된 거 말고 어렸을 때는 못 넘기니까 목에 잘 못 넘기니까 가루약으로 주잖아요. 거의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감기약 엄마가 물에다가 약 타줬거든요. 목 못 넘긴다고. 거의 그 정도의 쓴맛이에요. 거의 가루약이었어요. 네. 네, 잘 먹었습니다. 어쩌고. 다음엔 여러분들 해산물입니다. 어떤 음식이 나올지, 어떤 유의 음식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재료가 이제 뭐 문어일 수도 있고요. 꽃, 개? 개는 아닐 것 같고. 그럼 어떤 해산물이 나올지 지금 들어본 것 같거든요. 어차피 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다들 조금씩 먹을 수 있게. 어, 감사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옆에서 눕었습니다, 그냥. 아, 근데 꼭 찍어버려서 이건 안 되겠네. 펑스. 이건, 아. 펑스. 꼭지만 딱 보여가지고, 이것 좀 안 되겠네요. 펑스. 진짜, 제가 벗으려고 했는데, 아. 꼭지만 딱 보여. 다른 데 보고 살이 잘 찌도 안 나는데 꼭지만 딱 튀어나와가지고 절대로 못 먹을 것 같아요. 다음 음식은 해산물 음식 기대합니다. 한 잔이요? 네, 한 잔 하자. 깜빠이. 깜빠. 실수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 없이 갑니다. 다음 음식. 나 회 찍는 줄 이번에는 한번 비주얼 보여. 스시야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해산물, 네, 신선한 해산물 맛보시라고 준비한 코스. 아, 옆에 횟집도 같이. 네, 스시 오마카세 코스를 같이 해드리고 준비해드렸습니다. 해산물 설명을 드리면은 오리와 전복, 사시미로 방어 사시미, 참소라와 그리고 자연산 석 준비해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홍합이죠? 네. 맞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저희 잔 안에 남겨져 있는 거는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서만 나는 해초류의 일종으로. 이거? 네, 푸즈코라고 네. 하는 해초류 일종이고요. 예. 함께 같이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오, 이게 그러니까 뭐 와사비 같이 곁들여 먹는 그런 류인가 봐요? 네, 그냥 그것만 따로 드셔도 되고요. 오, 면 같습니다. 해초예요? 네, 해초. 그리고 소스는 두 가지 소스 준비해드렸는데 예. 먼저 빨간색 소스는 블러드메리 소스로 약간의 보드카가 조금 밀려 함유가 되어 있고요. 네. 토마토 소스 베이스로 딱딱한 어패류인 전복과 소라와 잘 어울리는 소스입니다. 예. 흰색은 미노네트 소스라고 해서 네. 발사믹을 베이스로 네. 흰살 생선 종류와 잘 어울리는 양식 소스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거 좀 생긴 게 약간 새우젓이어가지고 냄새도 약간 시큼하시죠? 예, 비릿비릿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발사믹 오일 소스 베이스여가지고 아, 예. 흰살 생선과 같이 어울려 드시면 조금 맛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여러분들 그 해초류라는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큼시큼한 해초고요. 아, 씹는 맛? 식감이 그냥 좋은 거고요. 아, 시큼시큼합니다. 입맛은 그냥 돋구는. 근데 이게 같이 들어있는 국물이죠. 국물. 멀국. 이 국물이 젤리 같아요. 젤리.
좋습니다. 야, 전복이 어마어마한데 사이즈가. 와, 씨.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해산물 쪽은 전문가거든요. 군산에서 내고 오래 살기 때문에. 군산 오징어. 내가 군산 오징어가 아니라 여러분. 전복이 사실상은 이게 데쳐 먹어야 맛있어요. 데쳐 먹어야. 미끈미끈하다 그냥 집어 먹었어. 홍합도 큼직큼직하네요. 간장 와사비를 달라고 해야 되나? 홍합. 최상급 홍합입니다. 짬뽕집에 들어가는 그런 일반 짬뽕집에 들어가는 그런 홍합이랑은 틀려요. 홍합이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이게 왜냐면은 바다의 맛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인정하지? 이게 일반 조개보다도요 씹었을 때 그 바다의 향 확 퍼지잖아요. 난 근데 이 맛이 좋아. 난 홍합짬뽕만 먹거든. 난 홍합이 좋더라. 자, 발사믹 소스라는 그 시큼시큼한 약간 좀 새우젓 같은 그 소스에 한번 찍어서 다시는 찍지 않는 걸로. 와, 이렇게 맛없을 수가 있나? 이거는 그거죠, 여러분들? 어? 성게인가 볶음밥? 이거는 멍게 그 있잖아요. 아시죠? 횟집 가면 꼭 스키다리 꼭 나오는 거. 근데 바다 내용이 이것도 답이 없죠. 완전 대박이죠. 바다 맛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 홍합보다 훨씬 많이 나죠. 멍게야, 멍게야? 아니, 뭐야. 멍게. 형, 그 알입니까? 알 맞아요. 이게, 와! 이게 멍게는 여러분 씹었을 때 약간 미끈미끈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아니네요. 이게 멍게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게 알입니까? 이거는 와, 입안에서 그 비릿한 맛이 확 진동을 합니다. 와, 이거는 뭔가 입가심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엄마. 근데 이건 뭐야? 얼음과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제가 제일 잘 알죠. 광어입니다. 광어. 아, 근데 이게 와사비가 없고 초장이 없으니까 참 먹기가. 토마토에 찍어 먹자니 참.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는 최상급이네요. 방어라는데 또. 광어. 광어는 최상급입니다. 이번엔 발사믹 소스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 집에 있는 그 회만큼은, 광어회만큼은 안 돼도 상당히 상급의 광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라. 이게 소라가 진짜 최상급은 전복보다 비싼 거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육즙을 보니까 딴딴하고 쫀득쫀득이야. 이 정도면 내가 본 전복보다 비싼 소라요. 전복보다 원래 소라가 비쌉니다. 상급은. 근데 크기에 따라 다르잖아. 저 루이시 컹스. 저기. 아, 저 어디 가셨나 보네요. 반품 중이신가? 저
루이시? 저기 죄송한데 혹시 정말 죄송한데 초장 있습니까? 네 준비해드릴게요. 아 초장 부탁드릴게요. 아 도저히 토마토 소스를 네, 못 먹겠네요. 양식 소스라 조금 있나? 네 이거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음식 바로 내주세요. 네. 아, 나 도저히 이거 나 토마토 소스를 못 찍어 먹겠다. 나 참으려고 해도 와 이게 내가 진짜 잘한 야, 나 도저히 못 먹겠다 이렇게 해서 나 진짜 이거 회는 회다운 맛이 있는 건데 아무리 봐도 회는 초장이나 간장이 맞아. 이건 나 진짜 샷건다만 이거 어거지로 못 먹어요. 이거 야 전복도 원래는 여러분들 전복 회도 맛있긴 맛있지만 전복은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쪄 먹던지 구워 먹어야 돼요.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은 이게 좀 식감이 이게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니어서 전복도 찍어 먹으려면 사실 초장 맛으로 난 먹긴 먹었거든요. 아까 미식가는 본인의 맛을 느낀다며 본연의 맛을 느낀다면 그것도 그렇지만 가끔은 초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장을 빌려서 장의 맛이 얼마나 훌륭하냐 된장, 고추장, 고추장 해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와. 야 이거는 도저히 야 한번 이거 한번 먹으면요 진짜 자 이거 먹고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 여자친구 있으시면 뽀뽀하면 귓방망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 비릿한 맛이 엄청 비려요. 이거 초장 오면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초장 와우 감사합니다. 살 것 같네요. 다음에 메인 요리이신데 예. 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간장에다가 초장에 와사비 드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섞잖아. 그게 사실은 아니요. 와사비도 좋은 와사비 쓰시네요. 여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원래 와사비를 떠서 회에 올려서 이렇게 먹는겨. 이게 정석이야. 이렇게 먹는 거예요. 또 새로운 메뉴가 나오고 있죠?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치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 많이 먹는 먹방이 아닙니다. 제 입맛에 안 맞으면 바로 패스. 진정한 미식 토크쇼 미식가 방송 보겜의 방송 보고 계십니다. 저는 여태까지 있던 모든 먹방과의 차별화를 두는 방송 고급진 방송 자 고급 와 저 시청자 11,000명이야? 나 몰랐다 11,000명 고급 방송 원래 사람들 진짜 고급이잖아요. 아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보겸의 이 보슐랭 가이드 이 미슐랭 가이드 이 보겸의 최고의 고급 맛집을 찾아라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비싸다고 해도 어거지로 먹거나 그런 컨셉의 그런 먹쇼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맛이 없으면은 이거 다음에 그러면은 남은 게 메인 메뉴와 디저트 메인 메뉴와 식사 요리 하나 남아있고요. 그 후에 디저트. 아 좋습니다. 메인 메뉴와 또 식사까지? 네. 와. 근데 좀 해?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자 입을 떠나서. 로이 씨 같은 경우는 아까 3대 신민 중에서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네, 제일 그래도 입맛 건자구이. 아 트러플 건자구이 그래도 제일 입맛에? 맞습니다. 루이조가 아니라 루이조 아세요? 루이조 혹시? 루이조 아시죠? 루이조는 모르세요? 네. 아 저만 아시는 거예요 BJ 중에서는? 루이조. 네 아 아니요. 저랑 또 누구 아는 사람인데?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사람은 저뿐이다?
그 부분 됐습니다. 일단 네. 예약 주셔가지고 네. 다 맞던 것 같은데. 아 네. 드디어 여러분 메인 메뉴랍니다. 메인 메뉴인데 어떤 메인 메뉴일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메인 메뉴 다음에 밥이래요. 식사 같은 거라는데 빵 같은 거 주지 않을까요? 양식이면 그거 아닙니까? 빵 아니야? 여러분들 빵? 빵 종류랑 이것저것 나올 것 같은데요. 갑자기 비빔밥 나오는 거 아니야? 파스타? 이탈리아 음식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막 이탈리아 다 이탈리아 막 거의 이탈리아 음식이 베이스로 깔렸었는데 그러면은 파스타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목에 막 농심 나오는 거 아니냐? 농심 큰김치가? 에이 여러분들 무슨 그건 아니죠. 농심 큰김치는 아니죠. 엄청 저 미식가예요. 잘은 몰라도 엄청 가려 먹어요. 맛있는 집만 가고. 자 좋습니다. 한잔 더 짠 한잔 물론 레모네이드긴 하지만 간바이. 오케이 남은 2016년을 위하여 서비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이서 8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두 명이서 80만 원 내용 나올 만하죠. 80이라고요. 보슐랭가이드 원래 고급 맛집 찾아갔는데 오늘은 좀 오버해서 왔어요. 그냥 여러분들께 예전에 3대 진미 얘기를 되게 말씀하셔서 나왔습니다. 과연 메인 메뉴가 뭘지. 아, 나 이거 못 기다리는데. 갑자기 뭐 업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채팅 좀 봐봐. 아 여러분들 누구누구 업 누구누구 업 아 약간 좀 그런데 아 채팅창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분들 누구누구 업 같은 거는 깔끔하게 조금 커트해 주시면 부탁드릴게요. 매너 채팅 부탁드리고요. 와.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이거 충전 좀 될까요? 네 긴급 좀 될게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네. 와우 야 이거는 하나는 양갈비고요. 네 하나 나와버렸습니다. 드리실 소스 소개해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야 이거 살짝 보여줘봐. 이거 다음에 이제 밥이에요? 아니면 뭐 면이 나오는 거예요? 프레볼라 파스타 면을 이어 파스타 소스에 입혀서 리조또 형식으로 만든 프레볼라 파스타가 됐어요. 네. 뭐 이것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테니까 빨리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마스터 소스는 각각의 껍질을 우려서 만든 비스크 소스입니다. 네. 아 이건 뭐 별건 아니고 이건 뭐 별건 아니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로이 씨가. 네. 네, 저희 다음은 양갈비 3종 소스 네. 준비해드렸고요. 아, 양갈 이거 뭐죠? 네, 홀스레디쉬, 민트 젤리, 시겨자 3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이건 뭐인지 좀 제가. 아예 로이 씨가 해주신답니다. 그럼 홀스레디쉬는 서양 와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아 이거 옆에 있는 거 죽순 맞죠? 죽순. 아니요 저희 엔다이브라고. 아 예. 네. 아, 예. 쌍꺼풀이신 걸로 약간 씁쓸한 맛이 강해서 저희 예. 오렌지즙에 약간 절여서 준비해드렸어요. 아 예 예. 엔다이브. 네. 김치 빠른 건 줄 알았네. 아 김치 빠른 거? 약간 무 죽순 아니면은 토마토 구이까지 있으면 깔끔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다이브. 잠깐만요. 자, 보슬랭 가이드 3대 진미편 12,000여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메인 메뉴 나왔고요. 이 다음에 이탈리아 정통 파스타 그리고 리조또가 나올 걸로 말씀하시죠, 루이 씨가. 그리고 마지막에 메인 디저트. 과연 최고급 레스토랑의 마지막 디저트까지 뭐가 나올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다 먹지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워낙 둘 다 짧아서.
이 스테이크는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역전 재판. 이수! 거기에서 나온 티본 스테이크 느낌 좀 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티본 스테이크. 역전 재판 1에서 나오죠, 여러분들? 이수! 거기서. 그, 누구였죠? 그, 거기서, 예. 아, 역전 재판의 그 주인공 누구였지? 아, 그, 나루호도, 나루호도. 나루호도죠? 자,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상당히 고급지고요. 커트폰. 뭐 또 준비되셨네요. 네, 물티슈 준비. 아, 물티슈 좋습니다. 야, 이거 쓸데대로 그냥 막 쓸면 되죠, 로이 씨? 네. 네. 위에 올려져 있는 것부터 먼저 드세요. 아 예. 안에는 살짝 피가 있긴 하지만 걱정이 충분히 익혀진. 좋습니다. 제가 확실히 맛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이거 깨, 이거 깨 그건가요? 네, 식여자. 식여자 그 소스. 이건 확실해요. 이게 아마 스테이크하우스 가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지? 스테이키 하우스 가면은 이 식여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과연? 이건 진짜다. 진짜다. 난 여태까지 난 양고기에 대해서 뭔가에 약간 좀 거리감을 두고 있었어. 애들이 양고기 먹으러 가자 하면은 야 뭐야 양고기 먹어 이랬었는데 국성이 말 들을 것 같아요. 양고기 정말 괜찮네요. 자 아 한국말로 적당히 구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웰던 미디움 말고 어? 웰던이랑 또 뭐 있지 그거 하나 더 나 레스토랑 자는 거 봐서 뭐 있잖아 그거 파삭을 뭐 웰던이랑 또 뭘 하나 더 있지 않냐? 몰라 저희는 여러분들 그 양식도 안 하고 거의 맨날 백반집만 가다 보니까 레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적당히 잘 구워진 것 같아요 한국말로 자 아니 젤리를 한번 찍어 먹을까요? 자, 우리 엄마 같았으면 나 뒤통수 내 때렸어 응? 고기 먹는데 고급 고기 먹는데 젤리를 찍어 먹어? 야 이 새끼야! 응?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친다고 응? 뭐 장, 젤리를 찍어 먹냐고 근데 이렇게 먹는 것 같으니까요 고기 먹고 알로에 먹는 느낌이야 근데 이거는 조금 나 좀 거리감 좀 이 소스는 이 젤리 소스는 좀 찍어 먹기엔 좀 거리 고기랑 찍어 먹기엔 나한테는 아직 거리감이 좀 있고 이 마지막 이 소스인데 흰색 소스인데 상당히 시큼합니다. 이게 뭔 소스라고 했는데 좀 이따 로이 씨 오면 물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계신? 아 아니 아, 쳐다만 보고 이렇게 바로 오시려고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양고기에 나의 선입견을 깨버렸어. 상당히 맛있습니다. 돼지고기 목살 같은 느낌 좀 나고요. 그냥 김보겸 보겸 스타를 먹겠습니다. 그냥 한 대만 뜯어내면 되잖아 살. 오, 또 나옵니다. 나 계속 나와. 좋아요. 자 소스는 약 제가 그냥 돈까스 소스 같은데 절대 아닐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돈가스 소스인데요. 자, 친구가 좀. 친구가 다 뷰에 있어요. 방금 촬영 끝나고 다 이제 먹어야 되는데, 촬영 때문에. 이것도 먹어. 자, 게살이 어마어마합니다. 방송국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보실랜가 이제 보고 싶은 고급 그 진미들 추천해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달려가서
먹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국에 많은 맛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잠 살짝 먹어볼게요 제가 소스. 자, 소스만 찍어 먹을게요. 그죠? 소스에서 정확히 게맛이 나요, 게맛. 소스에 게맛이 있어. 내가 장담하는데 이 소스에 게 내장 들어갔다. 물어볼게요. 저 죄송한데 저기 이거 이 소스 뭔 소스예요? 네, 저희 비스큐 소스라고. 네. 각광류 껍질과 그죠? 종목 내장들을 그래서 만든 소스고요. 미식가 인정? 아, 감사합니다. 그거 다 아는 건데. 봐봐. 진정한 미식가 먹자마자 내장 이런 거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역시 사스가 미식가 뭐 바쁘고 그냥 바로 머리에 떠올라. 응? 갑각류들의 그 내장을 모아서 섞은 그런 소스. 자, 좀만 더 먹어볼게요. 근데 계산은 확실하다. 이게 진짜 제가 항상 게임할 때만 말씀드리고 보이는 라디오식으로 연습할 때 막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진짜로 둘 다 진짜예요. 이게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이라면 이건 브루드워다. 진짜 거의 그 정도의 맛이에요. 완벽합니다. 게살이 상당합니다. 비유가 좀 그래요. 그게 무슨 비유냐? 죄송해요 여러분. 좀 물리스 좀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다리 같은 데도 뜯어서 빨아먹어야 됩니까? 아 이거 고민되는. 아 잠깐만요. 집게발조. 와우. 야 이건 딱 봐도 진짜다. 야 아 이거는 오리지널이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뭐 될 뻔했죠? 와,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구이랑 이 엔다이브 뭔가 좀 그래픽 카드 뭐 컴퓨터 용품 회사 이름 같아요. 엔다이브랍니다. 엔다이브 먹어볼게요. 전 이거 죽순인 줄 알았는데요. 엔다이브 컴퓨터 용품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김치네. 김치와 양파 사이의 식감이에요. 식감은 겉모습은 약간 양파와 죽순 비슷하고 식감도 양파와 약간 김치 비슷합니다. 이건 양념만 말고 고춧가루 그런 거 넣으면 이거 김치 맛도 좀 날 것 같아요. 괜찮네. 이거 괜찮아. 저 다음 그 다음 음식 주실래요? 네. 다음 음식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옆쪽으로 좀 빼놓고. 자, 토마토. 제가 케찹은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토마토는 못 먹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함정이에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구이인데요.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남겨놓고 얘 친구가 이게 원래 2인분 시켰어요. 1인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쪽에 다 깔려있어요. 안 먹은 것들이 친구 그 반찬 남기는 거예요. 지금 3분의 2는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김보겸입니다 여러분들. 다 챙겨요.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어, 토마토는 저는 좀 힘드네요. 이쪽 보여드리죠. 아무래도 원래 1인분만 저희가 항상 이제 시켜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하필 또 가장 비싼 거 먹을 때 2인분부터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끝나고 충분히 다 저거 먹어야 돼요. 항상, 근데 하필 제일 비싼 거 먹었을 때 무조건 2인분부터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대부분 그렇지. 아, 지금 약간 살림이 나가지고 지금 좀. 아, 볶음김치각인데요. 김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께서 뭐 돈, 뭐 아까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께 보여드렸잖아.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어 가셨잖아. 그러면 된 거야. 어?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 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좀 TV, 일반 좀 TV 방송보다도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막 표현을 좀 더 오버해서 보여드리면서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드렸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려드렸다는 것만 해도 오늘 방송은 남은 거야. 이 와중에 팬가입 하나도 안 나오고 있네. 지금 이 다음 요리는 아마 이태리식 정통 파스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메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쪽을 살짝 빼놓고, 뭐 루이스? 어? 그럼 무기가 상당하신데요? 자, 넣고 대기를 하겠습니다. 로이 씨도 혼자 이게 정리하면 힘드시니까 끝나고 저희 또 다 먹을 거예요, 이거. 자, 미식가가 다음 스테이지 넘어갈 때 뭐 한다? 여러분들 입을 깔끔하게 헹궈주면서. 고생이 많으세요. 네, 좋습니다. 배는 많이 차죠. 자, 다음 여러분 파스타가 나올 것 같은데요. 파스타랑 이렇게 이어서 바로 파스타 먹고 있을 때 그 디저트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방송국이라든지 이런데 여러분들 다음 보고 싶은 진짜 뭐 진짜 세계 진미들 있지 않습니까? 제비집도 좋아요. 제비집 괜찮겠는데, 제비집? 상어 지느러미. 아니면 그 있어. 뭐 중국집 코스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무슨 탕 뭐 같은 거 있어요. 그 음식이 아니라 보약이요. 예전에 한번 먹는 거 봤거든? 냄새가 거의 보약이야, 보약. 불도장. 야, 이거는 에너 배터리 1%다. 내가 핸드폰을 가져야겠네.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배는 좀 부르냐고. 당연히 조금씩 먹어도 배불러. 저는 원래 여러분들 일반 성인 남자보다 덜 먹어요. 저 못 먹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 배부릅니다. 벌써 맛있다. 색깔이 많이? 물이 빠졌어. 보겸이 근데 한껏 꾸미고 간 거냐? 꾸미고 갔다기보다 이제 오늘은 이제 동료 BJ 있지 않습니까? C9의 결혼식이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오는 길에 최대한 이제 시간을 요즘 엄청 빡빡하게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일어났다가 돌잔치 한 군데 갔다가 또 이제 와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 못 갔지만은 세나의 결혼식까지 갔다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촬영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또 방송 또 해야죠. 이럴 때 많은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질문. 아, 저 오늘 악수고가 있던 거예요. 그 철구 촬영 중이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혼 촬영 중이어서 그제 악수고 한 거지. 철구가 그러겠습니까? 저거 되게 착해요. 캡처하기 앞 좀 봐주세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예, 전장 개찍겠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이제 아까 커멘터 리아코 형님이 뭐 밥 한 끼 하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오늘 이제 보슐랭가에 이거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식사는 못 하는데 저도 식사 한 끼 하고 싶었는데 리아코 좀 죄송한데 그 핸드폰도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충전 받기만 갖다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 이거 먼저 주시고 아 이게 밥입니까? 아 저희 쌀은 아니고요. 네. 프레골란 파스타면을 네. 이어 파스타 소스에 익혀서 네. 리조또 형식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리조또라면 밥 아닌가요? 네, 근데 저희는 리조또는 아니고요. 네. 프레골란 파스타입니다. 아 이게 파스타예요? 네, 동글동글한 면이 파스타 면발입니다. 아 이게 파스타 면발이 종류가 되게 많죠? 네. 뭐 가는 것도 있고 뭐 모양자 재는 네, 것도 있고. 아 감사합니다. 바로 디저트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네, 감사할게요. 네. 고급 전복이 올라간 파스타 숟가락은 거의 왕의 숟가락 같아요 여러분들 금수저 주상전화가 먹을 만한 그런 숟가락이요 야 이건 그리고 사이즈 커서 대가리인데 마지막에 그냥 막았는데 시력검사 할 때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복이 그렇죠 전복은 사실 이게 살짝 구워져야 제맛이거든요 와, 전복은 자, 파스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감이 어떤 식감이냐면요. 떡국떡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덜 익혔어요. 파스타가 익었다고 기준될 때가 딱 그거라면서 안에 약간 그 밀가루 좀 이게 남붙어 있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안 익은 게 좀 나와야 그게 남아있, 그러니까 안 익어져, 맨 가운데가 안 익어져 있어야 그게 익은 거라면서. 그걸 알단테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쫀득쫀득한 맛은 안 내요. 겉부분은 쫀득쫀득한데 안에까지 씹으면 거기서 팍 뭔가 좀 부서지는 느낌, 살짝. 맛이 있냐 없냐 하시는데 당연히 맛이 있죠 말 그대로 맛이 있어요 확실하게 뚜렷하게 맛이 있는데 평소에 제가 먹던 것들이랑 좀 틀려지니까 좀 더 먹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이게 진짜 맛이 좀 즐겁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맛이 없는 음식이 어딨겠습니까 물 빼고 맛은 당연히 있어요 확실하게 우월하게 있는데 잠시 실례 예. 네, 저희 마지막 디저트 타르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점 어디? 타르트는 이제 갈고 나올 겁니다. 아, 근데 여기 빈점 찍어주셨길래, 나 여기 뭐 점 찍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야? 뭐기 누나인가? 뭐 이랬거든요? 아, 놀랐습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타르트 함께 드실 커피 또는 티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커피. 또는 티. 커피는 풀밭의 논두로,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라떼 가능하시고요. 티는 마리아주 브레레의 시그니처인 마르코 폴로 홍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마르코 폴로 홍차요? 네. 그거 이름 괜찮네요. 마르코 폴로 홍차. 네. 네, 그리고 그 핸드폰 네. 좀 네. 핸드폰 가져가지고. 네. 아, 네. 근데 맛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은 당연히 모든 음식 다 있는데 맛이 즐겁습니다. 슬프지가 않아요. 맛있어요. 맛이 즐겁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맛있다 없다라고도 하는데 맛이 즐겁습니다. 진짜 즐거운 맛이에요.
한번 1% 나무 먹어. 한번 갈아탈게요. 진짜 1% 남는데. 자, 이거를 깔끔하게 클리어를 하고. 깔끔하게 클리어하고. 마르코폴로 홍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폴로 홍차. 좋아요. 맛이 즐겁습니다. 오, 이거 디저트입니까? 네, 저희 디저트는 프랑스 한달이었는데 위고에프를 타르트로 디저트 준비되었고요. 이쪽에서부터 나인, 패션으로 전해봤습니다. 원하시는 건 한달 하시면 스낵이랑 하나씩 올려주세요. 다 먹을 수 없나요? 네, 저희 한 피스씩 제공되는. 아, 한 피스씩 제공되나요? 네. 그러면은 흰색 하나에다가 약간 좀. 이 가운데 이거 뭐죠? 이거 녹음입니까? 아, 저희 초콜릿 진달래요. 아, 초콜릿입니까? 네. 이거는 뭡니까? 위에 있는 거. 생자몽. 아, 다 초콜릿이고요. 네. 생자몽 타르트. 네. 패션프룻. 네. 나인입니다. 그렇다면은 흰색과 이 레드. 네. 부터 점지겠습니다. 아, 이거 어제 본 것 같은 게 뭐냐면 진격의 거인에서 거기 왕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나랑 왕 똥통한 왕. 커피 마시면서 이거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화에서. 그것도 이쪽으로. 네. 두 조각에다가, 예. 네. 저는 절대 여러분들 뷔페에 가서 절대 빵은 안 건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 지출이 좀 센 편이니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 절대로 뷔페에 가서 단 한 번도 빵, 떡, 초코, 과자에 손댄 적 없는데 오늘만큼은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아, 이게 홍차인가요? 네, 이거 아메리카노? 아, 보여줘. 잔 보여줘. 와우, 잔이. 이야. 아, 좋습니다. 커피잔도. 보리차 느낌도 좀 납니다만 차는 입으로 마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혀로 마시는, 혀로 느끼는 게 아니라 향, 향 아니겠습니까? 와, 불사 전문 마르코 폴로 불사 전문이라고요? 마르코 폴로. 뭔가 좀 이걸 마시자마자 뭔가 하루에 여유가 생기고 뭔가 하루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맛 상상 안 되시죠? 근데 그런 맛이야. 뭔가 여유를 찾고 이 바쁜 현대의 일상에서 뭔가 여유를 찾으면서 하루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맛. 무슨 맛이지 그럼? 주마등 맛이라고요? 주마등 맛. 현자 타임 맛. 왜 카페에서 빵에다가 커피를 그렇게 마시는지 알겠네. 뭔가 좀 여유도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맛있고. 주마등 마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아니 차가 상당히 이제 아까 좀 씁쓸한 맛도 있고 좀 향이 좋고 깔끔하다 보니까 이 단맛을 그냥 한 번에 밀어버려요. 자몽. 떨어져라, 씨. 야! 자, 자몽이 안에
뭔가 크림이 들어있는데요. 어, 저 한번 몰랐는데 먹어볼게요. 치즈크림. 치즈크림. 자몽과 치즈크림과 고급진 빵과 그리고 홍차엔 초몽차 한 잔의 여유. 졸라 된 것 같아. 하실래요? 와, 거의 광고급이죠? 광고 들어온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광고 들어와요. 응. 방금 뭐였지? 절대 안 들어온다고 죄송합니다. 거의 공유급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우, 극찬 감사합니다. 공유 보유급이라고. 와. 집친 거죠 여러분들. 이름에 겸자가 겸손할 겸입니다. 아 진짜. 이 흰색 이 이거 뭐죠? 이거 먹으면 그냥 달달함이 그냥 뭐 그냥 먹어들 것 같아 이거. 나 달어라고 써 있죠. 나 엄청 달어라고 써 있는데. 미니쉘처럼 생긴 것 같다 약간. 이게 뭔가 빵빵해서 초콜릿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니 터운 비어스. 네, 알겠습니다. 저 선생님? 손 떨지 말고. 손 떨지 말고. 괜찮아. 저 롯데 아, 포인트 정리. 네, 네, 네. 괜찮아, 뭐. 아, 예. 햇반 많으니까. 아, 예. 아, 예. 애들 불러서 청소라도 시킬까? 어, 잠깐만. 청소라도 시켜. 근데 차는 진짜 괜찮네요. 이 차가 뭔가 마음 안정시키는 그게 있는데? 어, 진짜로? 아, 엄청난 그 가격표를 보고 약간 청심원 같은 그런 느낌도 청심원 차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 안정시켜주는 그런 맛. 오늘의 보슐랭 가이드 8회차 세계 3대 진미 푸아그라 이거 죄송한데 소각해주세요. 아 소각 대절 공문서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안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보슐랭 가이드 3대 진미편. 자, 캐비아 상어 알, 절갑 상어 알, 그리고 푸아그라. 푸아그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잠깐만 뭐였죠? 그 송로버섯이죠? 어, 송로버섯. 이거 그러니까 송로버섯, 푸아그라, 캐비어 이렇게 먹어봤는데 부 메뉴로 뭐 랍스터도 먹어보고 이거 좀 많이 먹어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좀 아이러니했어요. 근데 오늘 정말 기억에 남는 3대 진미 중에 하나는 푸아그라였던 것 같습니다. 느끼한 맛이 엄청난데도 분명히 먹을만은 해요. 근데 고소한 맛도 최고조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다가 이제 뭐 같이 곁들여 먹으라고 느끼하니까 뭐 그 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거랑 이것저것 소스 같이 뿌려져 나왔는데 국분자도 있어.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푸아그라만 따로 먹어보는 게 어떨까. 전 그렇게 먹었는데 참 괜찮더라고요. 근데 캐비어라든지 약간 송로버섯은 글쎄요 한 번쯤은 먹어봐도 정말 괜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푸아그라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준비한 코너인데 그리고 그 이외에 먹어들 음식들
리조또도 있었고요. 방금 전에 먹었던 리조또도 있었고, 여기 보이시는 라스타와 양갈비도 있었는데, 저는 양갈비, 양고기에 대해서 좀 항상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고, 돼지고기 소고기만 먹었었는데, 이번에 그걸 깬 것 같아요. 양갈비도 정말 맛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평을 따져봤을 때, 오늘 3대진미, 오늘 세인트, 에 왔거든요. 롯데 백화, 에? 세인트, 에 왔는데, 오늘의 전체적인 5점 만점에 제가 보기엔 4점 정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 별 한 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로이 씨가 그 별 한 개를 대체하신 것 같아요. 진짜 친절하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서비스.